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출시를 했죠. 갤럭시 S24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는 세계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장에 나온 제품인데요. 이전에 없었던 기능을 다수 탑재해서인지 세계 시장에서 초기 판매량이 호조를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출시 초기 3주의 판매량을 조사해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집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작과 비교해 글로벌 판매량이 8%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8%. 자, 8% 증가하면은 소비자 반응이 좋다 뭐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량 8% 증가를 두고 초반 분위기가 좋다나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런데 업계에서 몇 가지 지점에서 이번 결과를 두고 놀랍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최근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판매량 8% 증가에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침체기에 완전히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나온 반등 신호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뒤로 꾸준히 성장해온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시장 조사 기업 카날리스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1억 4,200만 대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2022년에도 전년 대비 12% 감소한 11억 9,330만 대로 집계됐는데 2023년에는 시장이 이보다 더욱 위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는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데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출하량이 14억 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화랑이던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배경으론 글로벌 경기 위축과 교체 주기 장기화 등이 꼽힙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스마트폰 수요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네. 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평균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역대 최장인 43개월 수준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기능이 점차 대동소이해지면서 신제품 출시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14억 대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 11억 대 정도로 줄었으면 굉장히 많이 준 건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휴대폰 이 부분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심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침체는 삼성전자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2023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스마트폰 사업 영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108조 6,3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42% 정도를 스마트폰이 담당한 건데요. 주력 사업 분야인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 기조를 나타낸다는 건 성장 동력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 안팎에서 위기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욱이 2010년 이후로 줄곧 유지했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난해 애플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스마트폰 2억 3,460만 대를 출하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2억 2,066만 대에 그쳤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 침체기가 접어든 와중에 주도권까지 애플에 넘어갈 조짐을 보이자 위기론에는 더욱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 S24가 이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삼성전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인기를 끈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단연 AI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위기론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한 기술이 바로 AI인 것이죠. 삼성전자가 AI에 주목한 건 지금도 거세게 불고 있는 생성형 AI 열풍과 무관치 않습니다. 유려한 문장을 써내는 AI와 대화하며 정보를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창작에 도움을 받는 일도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런 AI 편의 서비스들이 기기로 끌고 들어온다면 침체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버 연결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인
온 디바이스 AI에 초점을 맞춰 신규 스마트폰 모델을 기획한 이유입니다. 네.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라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삼성전자가 이 비전을 현실에 구현해낸 제품이 바로 갤럭시 S24 시리즈입니다. 애플보다 먼저 AI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초란 타이틀도 확보했고요. 선점 효과를 거머쥐면서 시장 반등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순차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삼성이 이렇게 AI 스마트폰을 먼저 세계 최초로 내놓으면서 애플도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애플카 사업을 접기도 하면서 지금 애플을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까지 처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AI가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판단이 그러한 것인데요. 기승전 AI입니까? 네, 요즘 AI가 네. 굉장히 핫하죠. 기기로도 AI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기반의 편의 서비스가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은 그동안 다양하게 이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카날리스는 2024년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 전망치를 AI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당초 수치 못하 4% 정도 높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초기 판매 성과가 전작 대비 8% 높았다라는 이번 조사 결과에 그래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AI가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수요 창출 수단이 되리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숫자로 증명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휴대폰에 AI 다 넣겠다고 하겠네요. 그렇죠. 너도나도. 네, 요즘 네. 그 많은 기업들이 이 전략을 좀 도입하는 추세로도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모델별 판매 실적에서도 AI 기능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가 조금 확인이 됐는데요. 갤럭시 S24 시리즈의 3주간 누적 실적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판매 비중은 전체의 52%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제일 비싼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성능이 네. 가장 좋은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죠. 갤럭시 S24 플러스의 비중은 21%였는데요. 이 기기의 전작 대비 판매량은 무려 5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능을 보다 잘 구현할 성능이 높은 모델에 시장 수요가 몰렸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는 AI 성능에 대한 소비자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렇게 AI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어떻습니까? 정 기자가 봤을 때는 갤럭시 S24가 그만큼의 기대를 담아냈나요? 네, AI 기능, 저도 이제 실제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좀 써봤는데요. 핵심 기능으로 뽑고 있는 그 통역, 그 통화나 그리고 요약 문자 뭐 네. 이런 지점들에서 기존 모델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경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세계 지역별 판매 조사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최대 판매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서유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유럽의 경우 전작 대비 28%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영국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 초기 주문량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이폰이 강세를 보이던 시장에서 갤럭시의 반등 소식이 나왔다는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 앞서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몇 가지 판매 동향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 이 그간 출시된 모델보다 높았다는 점이나 출시 28일 만에 국내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등의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사 범위가 한국 시장으로 국한돼 있고 삼성전자의 발표라서 단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같이 나왔는데요. 반면 외부 기관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이번 조사 범위는 세계 시장입니다. 네. AI 스마트폰 수요 증가가 삼성 안방이라 통과했다라는 일각의 시선을 잠재울 수 있는 데이터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를 방금 전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모델보다 이번에 S24가 판매량이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S24 인기는 뭐 정량 직계뿐 아니라 정성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리뷰 데이터 분석 업체 퍼펙트 렉 조사에서도 갤럭시 S24 시리즈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명 중 9명이 최고점을 부여한 것인데요. 이 조사에서 갤럭시가 아이폰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고객 만족
또 만점 비율은 74%에서 77% 수준에 그쳤는데요. 반면 갤럭시 S24 시리즈의 모델별 그 만족도 만점 비율은 84%에서 91%를 기록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갤럭시 S24 시리즈로 AI 스마트폰에 대한 인기가 좀 확인이 되자 애플은 물론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까지 참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르면 올해 가을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내놓으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도 합니다. 아, 이르면 올 가을이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당히 빨리 제품을 내놨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로 일단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고 지금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더욱이 앞서 설명해드린 다양한 조사 결과는 모두 초반 성적에 해당하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추진한 전략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관건은 이 주도권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량 호조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세계 최초로 내놓으면서 시장을 선점을 했는데요. 이 주도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